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네. 두부 햄버거를 드시고 지금 이것도 드시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골뱅이 마늘볶음인데요. 네. 아, 마늘볶음. 예. 골뱅이 마늘볶음. 예. 기름을 살짝 두른 팬에 골뱅이를 볶은 뒤 통마늘과 버섯을 취향껏 넣어줍니다. 마늘이 충분히 익을 때까지 볶아주다가 간이 심심할 땐 골뱅이 통조림 국물 한 숟갈 투척. 영양 만점 골뱅이 마늘볶음 완성. 요런 요리는 진짜 간단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거든요. 네. 맛이 진짜 궁금. 저 가기 전에 한 조각만 먹어. 그래요. 우리 MC들 원래 욕심 안 내는데. 네, 이거 네.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원래 버섯을 후추와 소금만 가지고 그냥 살짝 후라이팬에 하잖아요. 엄청 맛있어요. 아, 어때요? 진짜 담백하고 맛있네요. 맛있죠. 아, 조화가 좋네요. 조화가. 골뱅이. 야, 골뱅이 먹을 수 있구나. 골뱅이. 네, 골뱅이와 이거 우리나라 골뱅이. 예. 예? 아. 국내산. 자, 좀 쉬어가겠습니다. 어, 맛있네요. 어우, 네. 맛있겠다. 오, 진짜 맛있다. 자, 우리. 아, 조금 많이 덜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럼. 요. 네. 지금 공유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야, 조금만. 좀 사람이 이런 거에 끼지 말아야 돼. 예, 예, 예. 오늘 집에 가서 당장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어, 그래요? 맛 괜찮아요? 맛있어요. 어. 근데 지금 그 골뱅이를 드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골뱅이도 단백질일까요, 서재가 선생님? 그렇죠. 대표적인 단백질인데 저열량 고단백 식품이에요. 아. 그래서 사실 100g당 1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럼 소고기가 20g, 아까 닭이 23g이라 그랬으니까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칼슘하고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도 조절해 줄 수 있고 또 많이 붓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단백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 골뱅이로 다이어트를 선생님이 하셨다는 게 아주 도움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골뱅이는 맛있는 안주 정도로 있는데 맥주 안주. 다이어트 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좋은 식품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